자, 전영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화면으로만 봤는데요. 실물을 뵈니까요. 더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찮으십니다. 네, 아침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영기 의원께서 지금 얘기하실 분은 아무래도 국민대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뭐 어떠한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네. 국민대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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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하셨죠? 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장 뛰쳐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문을 써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박사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을 봐왔는데 네네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썼느냐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국민대에서는 또 이걸 또 감싸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예. 어떻게 뭐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나. 솔직하게 해서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숙제에도 네. 표절이 있다면 바로 반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논문을 이렇게 엄청나게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하는데 국민대에서 이걸 참고 넘어간다? 사실 이 분노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분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뛰쳐나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네. 가서 1인 시위라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국민검증단이나 교수들이 다 그걸 다 밝혀냈잖아요. 점집에서 갖고 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에서 지금 국민대라든지 그리고 네. 교육윤리위원장인가요? 뭐 저기 논문을 검증하는 윤리위원장도 증인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거든요. 아, 국민대 총장하고 뭐 온다고 숙명여대. 그렇죠. 국회 이제 교육위에서 숙명여대랑 이제 국민대의 관계자들 이렇게 네, 소환해서 네. 실제 증인으로서 거짓말 못하게 해놓고 물어보겠다 이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네. 네. 일단 증인 채택은 됐죠. 일단은 뭐 민주당 단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에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그 증인 채택한 그 사람들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안 네. 나오면 안 돼요? 국회법상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분들 나와서 해명해야죠. 예. 그게 지금 10월 4일 날 이제 국감이 열리니까 네네. 나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이게 순리적으로 국민대학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못 푸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냥 눈치 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그 일설에는 교육위에서 뭘 받기로 했다고 뭐 그런 뭐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국민대 뭐 언론 보도입니다만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거기다가 이제 주가를 주식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본인들이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네, 네. 아니 뭐 만약에 이 사기업 이나 뭐 어디 기관 뭐 정권에 있는 기관에서 눈치를 보거나 뭐 주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런 판단이 내려졌으면 아이고 이 사람들 먹고 살러 가는구나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 교육기관이라는 곳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분노를 한 거죠. 이제 앞으로 국민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국민대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대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주식을 갖고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뭐 교육기관이 적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이 이제 국민 아니에요. 예. 상해 임시정부의 누구죠? 그분이 관계돼서 창립한 대학 아닙니까? 사실 저는 국민대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교육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선 분노를 한 사람이죠. 네. 네. 자, 화제의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어제도 그 MBC 스트리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하던데요. 이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계좌를 소유했고 그래서 10억 원 이상을 사실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한 차례 소환도 안 해왔단 말이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닌가?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아, 매일 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처음에 윤석열 검사를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사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이 잘못돼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를 검찰총장한테 줄 수 있게끔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주가조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현행법상에는 검찰만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찍었구나 딱 그냥. 그래서 사실 검찰 말고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경찰에서도 크게 열어놓고 이 사람들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이 검찰과 유착이 굉장히 큰 거고 경찰이 뭐 주가 조작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검찰이 항상 이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던 거는 지금 현행법 자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막 맞을 겁니다. 수사를 검찰만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모든 검찰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뭐 보도에도 나왔겠지만 검찰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행법상의 수사를 검찰만 할 수 있어서 이런 거고 검사한테만 잘하면 이거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검사할 때 딱 이제 그런 거죠. 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면 안 되고 열어놓고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데 왜 소환도 안 하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안 하는지는 우리 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심하고 있죠. 이 문제가 왜 안 하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많은 대중에게 피해를. 네. 어제도 제가 그 MBC 스트레이트 보니까는 하루에 전량을 매도해 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다른 이제 주가 조작사가 그걸 하나씩 또 저 사.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던데 그게 또 자기 어머니 장모 최은순하고 짜고서 통정 매매하고 그리고 거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섯 명 구속돼 있죠. 14명인가요 재판에 회부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사를 진행을 좀 봐야 되죠. 못 믿는 수사긴 하지만 그래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조작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특검을 해야죠. 특검. 결국에는 진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고 실제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전문인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게끔 그 장을 깔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특검에서 그 시대 전환의 조정원 의원 그 양반이 계속 고집피고 있고 그 이제 패스트 트랙을 채운다 그래도. 네. 그 며칠이 180일인가요?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고 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특검 말고? 특검 말고 다른 방안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특검법부터. 조정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우리 더불어시민당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문제는 밝히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순리대로 밝히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뭐 여사들 간의 문제는 뭐 퉁치자 이런 발언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개적으로 조정훈 의원님이 가장 아프게 들을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젊은 정치인들이 당신 되게 실망이다 하면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전 공개적으로 조정원님 실망입니다. 이건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되게 실망입니다. 이거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제 만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이건 밝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가지고는 이 문제를 밝힐 수 없지 않느냐. 그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좀 우리가 특검법에는 동의를 하셔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골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 문제를 자꾸 왜 정치권에서 말고 하느냐. 뭐 그런 식의 논법인 것 같은데 주가 조작법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참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뭐 메아리 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그
영빈관 신축 네네네. 문제, 예산 문제, 그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몰랐다. 그럼 누가 알았느냐 도대체. 기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대통령 공간 리모델링 소요 비용 문제. 여기도 뭐 대단한 뭐 뭐가 화장실에 뭐가 몇 천만 원짜리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 소문이 막 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기금을 그 민주당에서 찾아내지 못했으면은 네. 그대로 통과되는 기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스몬 숨겨놓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치밀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 영빈관을 옮길 거다라고 우리 소르소리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옮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죠. 네. 근데 이 영빈관을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숨겨놔야 된다. 왜냐면 민주당에서 분명히 못하게 할 거니까. 난리가 날 테니까. 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밝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총리도 어버버한 거죠 이제.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예산을 총리가 몰랐다라는 게 그 보고도 안 받았던 소리 아닙니까? 왜 숨겼겠습니까? 본인들도 무서운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황상 이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예산이 지금 숨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빈관 예산 말고도 지금 그 경호처에도 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돈들을 이제 승인을 해줘서. 오케이 대통령실만 옮겨라. 467억 네, 맞습니다. 467억. 네. 딱 그것만 옮겨라라고 했더니 했는데 본인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옮겨고 나니까 이 국방부 이전할 데 없는 거예요. 합참도 가요. 네, 합참도 가야 되고 거기 경비단도 옮겨야 되고 최근에 나왔던 것은 경찰에서 본인들이 정확한 예산을 제가 또 네네네. 정확한 예산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한 20억 가까운 돈을 또 증액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그 수상하다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도 나왔습니다. 저희 방에서 예산안을 보다 본인이 상임위가 지금 어디 저는 예결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운영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이야기를 했는데 왜 20억을 증액을 요구했냐 하면 그 청와대 있을 때는 한 700m만 700m만 돌아다니고 여기에만 경호를 강화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을 용산을 옮기고 보니까 한 7km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 가격을 또 증액 요청한 거예요. 한 20대 더 필요하다. 수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있던 금액에서 뭐 갖다 넣으니까 할 게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거 다 치면 짜잘짜잘하면 또 아닙니다. 국민 세금 20억, 30억, 20억, 30억. 그거 모으면 몇 백억 되는 거지. 그 반만 우리 수해복구하는 데 투자를 했다거나 민생 예산으로 투입했다면 지금의 환율, 고금리 뭐 이 문제 해결 못 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거 어제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뭐죠? 인공지능 과학 경호? 네네네. 움직이는 로봇. 어? 네네네. 근데 그것도 지금 어딥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네. 자격도 없는데 거기하고 그냥 일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답답하죠. 제가 예전에 운영위에서 우리 그 경호처 차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AI 경호 그게 뭐냐? AI 경호 그게 뭐냐? 그렇지. 도대체 AI 경호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할 예정이냐 하니까 CCTV예요. 그 용산 근처에 있는 CCTV들 쫙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분석하고 결국에 그걸로 경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만 무슨 과학 경호하는 거 로봇 몇 대 갖다 놓고 그렇죠. 그 로봇가 실제로 의심스러운 거 사람보다 판단이 빠르겠습니까? 그것도 구축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들 거예요. 또 고장나면 어떻게 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인력에는 결국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말만 무슨 뭐 AI다 움직이는 뭐 인공지능 과학경호다 했는데 그 뭐 눈 발림 아니야? 이 말만 해놓고 예산 내야 할 것 같고 뭐 짬짬해갖고 빼먹으려 그런 거 아니냐 뭐 생각도 들어 이게. 그러니까요. 이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딱 대통령실에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아둘러서 결국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기재부에 아주 전문가 한 명 붙었구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오다 때리고 여러 가지로 막
막 예산을 아유 주무르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시면 그래서 그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들여다보면 다 뽀록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저희가 그래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예결위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 상임위별로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자 그럼 이번 어떻게 그 지금 운영이 예결이 또 환경노동위원회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네. 중요한 데 하시네요. 노동 개악을 또 저지를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노란봉투법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약자들 괴롭히는 행태를 가만두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어떤 거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쉽게 네. 얘기를 하면 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뭐 이게 불법 파업이다, 뭐 합법 파업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소송을 거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몇백억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낼 수 없는 금액을 걸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런 행태를 항상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 거는 걸 못하게끔 막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옛날에 노란봉투에 뭐 힘내세요라고 어떤 분이 4만 6천 원인가?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14억인가 만들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한 게 있는데 상용자동차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용자동차 때 그때 노란봉투 안에다가 넣어가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차가해서 노란봉투 가지고 왔는데 힘 있는 권력자들이 노동자들 괴롭히지 말라. 딱 이 정도예요. 예. 그 법안을 왜 반대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대기업보다도 비정규직이라든가 네. 뭐 프리랜서 이런 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못하게 맞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럼 자살하고 그러신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관례상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냥 일단은 소송 걸고 본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 그때도 엄청나게 불법 파업이다라고 맹공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반대하잖아요. 국론을 시키고 오이당경청위에서 그 반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뭐 위헌 논란도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뭐 논란을 뭐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것도 애초에 헌법 위반인데 네.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업의 네. 활동을 막는다. 그래서 뭐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노란봉투법에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이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민주당이 다수죠? 다수기는 합니다. 예. 합니다는 것도 그 시대 전환 누구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시대는 없고 정의당이 있어서 오히려 사실 노란봉투법이 강행처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강행처리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처리지. 아 그렇죠. 합의처리죠. 예. 정의당 합니다. 합의.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결사 반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근데 국민의힘이 저는 되게 좀 치졸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노동자들 권리 보호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본인들은 우리는 크게 반대 안 합니다. 아... 뭐 문제 있는 것만 우리는 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속내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약간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걸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상하게 법안을 만들고 가니까 우린 반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면 어제 토요일 날인가 기후위기 변화 집회가 네, 크게 네, 열렸다고 그러는데 네, 그 문제도 이번에 상임위나 국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 국감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부 우리 국정감사에서는 세게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우리가 미래 세대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집회 초등학생들 이렇게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굉장히 요새는 생각이 깊고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번에 파키스탄에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겼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기후위기 때문에 물에 잠겼다 하더라고요. 네. 엄청난 폭염 때문에 히말라야에서 눈이 많이 녹았고 이게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폭우로 이어졌다는 건데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미래 세대 한 20, 30년 뒤에는
기후위기 우리가 지금 잘 못 해놨던 것에 연장선으로 그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미래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 세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 의원님 그러면 이제 지금 국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네. 뭐 지금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쟁점으로 네네. 또 이제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쟁점이라고 하면 노란봉투법이 되겠죠. 노란봉투법. 네,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그 공공기관 네. 기관장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할 거라서 환노위 사나도 몇 명 있습니까? 환노위에도 그래도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면 본인들이 내로남불 진짜 심하다고 보는 게 본인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하면서 아~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내쫓지 말라라고 뭐 고발하고 네. 환경부 장관은 뭐 실형까지 받게 해놓고 지금은 국회에서 뭐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환경부 예전에 장관이 출석한 상임위 장소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관님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임비 남은 기관장들 내쫓으면은 그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그렇지. 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여기 국회에서 아무리 국민의 의원들이 이 사람들 내쫓으려고 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네. 장관께서는 임비 지키시게 하셔라 라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원내대표 전략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전략을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 대표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첨언도 좀 드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국회 원내 전략 어젠가요, 그젠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좀 다른 말을 했죠. 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의를 하고 불의 얘기. 불의를 네. 보고 방관하면은 그것도 불이다. 네. 아. 네. 그거는 사실 전 대표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 이거를 좀 두둔하고 있잖아요. 뭐 욕설 안 했다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가짜 뉴스. 예, 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불이죠. 아. 그 불의를 대통령이 욕설하고 그 방관했던 것을 욕설했던 것을 방관하면 이것도 다시 불인 거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네. 어떻게 그 문제를 이번에 촛불 집회할 때 나오실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 촛불 집회가 열리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죠. 아. 저는 계속 이 가서 그 의원님도 나가시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있는데 10월 20일 날 촛불 집회 때 그럼 그런 이 국민들의 열망이 있을 때는 제가 초대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일정 맞으면 웬만하면 참석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거의 한심하고 말도 안 된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해나가실 건지. 보통의 한 가지의 사안들의 문제가 생기면 네. 곁다리로 굉장히 많은 의혹들과 많은 추가 문제점들이 발생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점해야 될 점들은 이 곁다리로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치코치 캐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겉다리로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의 큰 문제로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를 그들은 숨기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유능한 진짜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의원들뿐만 아니고 보좌진들도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폭로하고 찾아내고 네.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싸우는 거죠. 결국.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 좀. 네네네네. 의원님 지금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네네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형제 젊은 청년들도 대변하셔야 되고 네네네네. 정치도 젊게 바꿔나가야 되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청년들에게 주어진 사명감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네. 이 불의에 참지 말고 명확하게 네. 짚어주고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저는 이 청년
청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청년위원들과 같이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논문 문제라든지 그것도 사실 싸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눈 감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끌고 가서 싸워서 정확하게 밝혀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청년 정치인으로서 막 내가 청년 정치 하기 때문에 뭘 달라 이런 것보다는 잘못된 거 있으면은 더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우리 3당 합당 때 보여줬던 그 투쟁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위원회가 같이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청년에 대한 문제 이거를 그것을 뭐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케이스는 있었지만 그 청년의 마음들, 청년의 삶 문제,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정치에서 실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기존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라고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이야기는 잘 들어줬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청년 과제들, 그러니까 내 삶을 바뀌기 위해서 정치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도 공감을 해주시죠. 공감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얘기를 너무 안 들어주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정책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많이 밀리지 않게끔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포괄해서 바꿔가는 모습을 보였 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 차치하고 본인들 뭐에 먹을까 이런 고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더 크게 이제 청년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와 배경은 어떤 거였어요? 궁금하네요. 좀. 결국에는 사실 정치에 뛰어들 때 저는 원래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도 한번 분노해서 내 목소리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촛불,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고 우리 목소리로 실제 권력에 대해 권력의 거취에 대한 표명을 딱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화만 속으로 삭히고 있을 게 아니고 질러내고 바꿔내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크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경선 캠프부터 제가 미래세대 본부장 뭐 이런 걸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함께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뭐 어떤 정치를 펼치시겠다. 뭐.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일단 먼저 견제하는 게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사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정치는 이제 끝났다. 실제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반사이익만 가지고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우리 당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현안이 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니까 현안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초대해도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잠깐만 앉아계시면 제가 클로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저도 너 유영아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경호 의원이 전화로 출연하셔서 총체적인 쇄신을 윤석열 정부가 안 한다 그러면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 답답하고 힘드시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보기도 싫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러한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 또 전영기 의원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내일은 김병주 의원이죠. 이 국회 국방위 관련해서 예산 문제 출연해서 말씀해 주실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